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MBC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유년 시절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같은 노래였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애환을 노래했던 목포의 눈물. 이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지 올해로 80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난영 여사로 기억되고 추억되는 목포. 또 목포 하면은 목포의 눈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목포가 그리움과 동경의 항구 도시가 된 건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포가 나온 가수입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불멸의 여왕이십니다. 고 이난영 여사를 기리기 위해서 목포에서는 매년 난영 가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가요베스트는 이난영 여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난영 가요제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향수와 추억을 불러올 수 있는 수많은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추억도 더듬어 보시고 옛사랑도 기억해 보시는 그런 행복한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요베스트 난영 가요제 특집 김수희 씨의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방침 더
내 얼굴을 잃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도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베스트 난영가 이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예향의 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는요 목포 출신의 가수들이 꾸미는 무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목포가 사랑한 가수입니다. 또 목포를 사랑하는 가수들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기대가 됩니다. 허스키한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윤아 씨 그리고 멋진 사나이죠 우리 현진우 씨의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 거의
계속해서 신현아 씨
MBC 라이브 목포에서 난연갈비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목포 문화의 광장 특설 무대입니다. 정말 많은 목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고 이난영 여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 한 자리 해주셨습니다. 목포 그리고 고 이난영 여사 하면 떠오르는 곳이 저희들은 목포의 눈물이기도 하지만은 항구 도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제일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항구. 목포는 과거에 3대 항, 6대 도시로 항구로서 유서 깊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눈물 말고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곡이 참 많잖아요. 많죠. 네. 그 대표적인 게 목포의 눈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목포는? 항구다. 네. 항구다. 그렇죠. 그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죠. 오늘은요. 정정화 씨가 특별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목포는 항구다.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씨입니다. 등대는
주세요. 하여도와라 예쁜 내 니버.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정정화 씨의 무대입니다.
MBC 가요베스트 난연가요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우리가 오늘 불렀는데 목포의 눈물이 취임이 돼서 발표된 지가 올해로 80주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고 이난영 여사 나이가 19살이었대요. 19살이요? 19살 나이에 아까 어떻게 잡혀? 한번 해보세요. 사공의 맨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공 됐어요. 네. 지금 20대 중반인가요? 네, 맞습니다. 20대 중반도 네. 이렇게 맛을 못 내는데 19살 때 그렇게 구슬프게 구성지게 불렀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내년이 그래서 우리 이난영 여사가 탄생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인데 네. 정말 참 의미가 있는 해가 올해이기도 하고 또 내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 19살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뭐 어디 가서 놀고 있었겠죠, 지금.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도 했고. 네. 네, 네.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은 발랄하면서도 또 구슬픈 목소리로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위로 함께 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 이난영 여사를 잊지 못하고요. 또 이난영 그렇죠. 여사의 그 음악도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난연가요제 특집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이난영 여사를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네.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죠? 네, 나오는 노래마다 따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어떤 분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가요계 신토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이로 씨의 무대인데요.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MBC가요 베스트 가요계의 어머니 고 이난영 여사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수들이 본인의 히트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히트곡도 부릅니다만은 네. 우리가 좋아했던 네. 흘러간 애창곡을 한 곡 한 곡씩 불러주는 그런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만큼 확실한 이 타임머신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모르는 노래도 좀 있어요. 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처럼 듣기 힘든 노래를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흘러간 음악이다, 흘러간 노래다 그렇게 네. 표현을 하지만 좋습니다. 표현해줘. 흘러갔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남아있기 때문에 흘러간 노래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추억이자 사연이자 또 우리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수들의 흘러간 곡 중에서 애창곡은 무엇인지 그 추억을 만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만났어 사랑해요 오늘도 잊지 못해
사랑 쓰리쓰리 쓰리 사랑 나 혼자 끝에는 짝사랑 아리아리 아름답게 쓰리쓰리 쓰다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내 사랑 지만 마음은 부자 빈깡통이 나가신다 돈 없으면 어때서 모자라면 어때서 나를 나를 놀리지 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여사를 기리는 난영가지 특집을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네. 목포 문화의 광장 특설 무대입니다.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와 계시고요. 바로 무대 뒤에는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곳에서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네. 지난 9월이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지 80주년이 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올해로 80살 노래의 힘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오늘따라 더욱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고 이난영 여사를 생각하고 기리고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목포에서 함께한 난영가요제 특집 MBC 가요 베스트 트렌드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가요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신 분이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진아 씨를 숭배합니다.
되어서 넓은 바다가 되듯이